젊어 보이는 패션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럼 핵심 단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의 몸에 잘 맞는 안녕하세요. 중년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미드스타일입니다. 미드스타일은 중년의 활기찬 삶을 위한 패션 아이템과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패션 정보들을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즐거운 중년의 삶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래요. 중년이 되면 옷 입는 것이 고민되기 시작해요. 유행을 너무 따르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이기는 싫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옷장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지 고민되시나요? 내 나이보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진 않으신가요? 젊어 보이는 패션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청바지. 젊음의 상징인 청바지는 그 특유의 소재감과 색상으로 입는 순간 10살은 어려 보여요. 나에게 잘 어울리기만 한다면 어떤 디자인, 어떤 핏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청바지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면 너무 트렌디한 디자인은 피하고 슬림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한 끗 팁을 드리자면 바짓단을 살짝 접어 발목을 드러내 보세요. 발목이 살짝 드러나게 되면 답답함은 사라지고 젊고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발목이 바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양말을 신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지 기장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청바지는 면 100% 원단이 버티는 힘이 있어서 좋지만 활동성을 위해 약간의 스판이 혼방된 소재도 좋아요. 두 번째, 티셔츠. 자켓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티셔츠를 입어보세요. 티셔츠는 캐주얼하면서 젊은 느낌을 연출하기 좋아요. 각이 잡힌 슬랙스나 포멀한 스커트 위에도 티셔츠를 코디하면 한층 젊어 보이죠. 귀여운 로고나 큼지막한 프린트가 있어도 경쾌하고 발랄해요. 특히 아우터 안으로 살짝씩 보이는 로고나 프린트는 룩에 재미를 더하죠. 또한 티셔츠뿐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맨투맨이라고 부르는 스웨트셔츠나 후드 티셔츠를 입으면 특유의 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평상시에 스웨트셔츠와 바이커 쇼츠를 멋지게 입기로 유명했죠. 사진만 봐도 당장 스웨트셔츠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흰색 티셔츠는 어디든 받쳐입기 좋지만 쉽게 변색이 일어나니 자주 바꿔 입을 수 있도록 너무 비싼 티셔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본 티셔츠는 무신사의 무텐다드 또는 지오다노, 자라의 기본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무신사에서 제작되는 무텐다드 제품은 완전 기본 티셔츠로 매해 같은 디자인으로 몇만 장씩 판매되는 제품이니 믿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라 같은 경우에 좀 더 여성스러우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접할 수 있으니 취향껏 골라보세요. 좀 더 좋은 양질의 티셔츠를 원한다면 세인트 제임스나 마시모 두띠, 코스 제품도 괜찮아요. 소재가 좋고 봉제나 마감이 탄탄하여 늘어짐이나 수축 변형이 적어요. 관리만 잘하면 여러 해도 입을 수 있어요. 티셔츠를 고를 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넥이 너무 작은 제품은 목이 짧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이 작고 갸름해 보이는 V넥을 추천드리고 V넥을 고를 땐 넥의 끝점이 옷 중심에 잘 맞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운동화. 운동화는 청바지, 티셔츠와 함께 캐주얼의 상징이죠. 요즘은 포멀한 코디에도 운동화를 매치하여 드레스 다운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슬랙스나 스커트에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더욱 젊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발이 편한 건 당연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트렌디한 운동화도 좋지만 어떤 룩에도 쉽게 코디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운동화가 좋아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나 코르테즈는 가볍고 경쾌한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리고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나 스탠 스미스는 화이트 컬러가 베이스로 캐주얼 룩부터 포멀 룩에도 잘 어울리죠. 셀린느의 수장이었던 피피 파울로가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를 정말 즐겨 신었죠. 깔끔하고 세련된 포멀한 룩에 매치한 스탠 스미스가 산뜻하면서 쿨해 보이네요. 플랫한 운동화로는 컨버스와 반스 올드스쿨도 코디하기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컨버스는 70이 넘은 제인 버킨이 아직도 여전히 즐겨 신는 신발 중 하나예요. 그녀의 평소 패션에는 컨버스 하이탑을 쉽게 볼 수 있죠. 반스 올드스쿨도 셀럽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블랙 색상은 어떤 룩에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요. 노팅힐의 줄리아 로버츠 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올드스쿨이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운동화예요. 모두 오래 두고 신어도 좋은 신발들이니 하나쯤 준비해서 틈날 때마다 신어보세요. 포인트는 색상이나 무늬가 화려하지 않고 블랙과 화이트가 베이스인 운동화를 고르는 것이에요. 네 번째, 블라이트 톤의 젊고 화사한 상의. 혹시 옷장 안에 무채색 계열 옷으로만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다르게 코디했는데 늘 같은 느낌인가요? 그럴 땐 밝고 화사한 컬러의 옷을 갖춰보세요. 강렬한 원색도 좋지만 원색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요. 원색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브라이트 톤이 생기 발랄하고 젊은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원색에 흰색이나 그레이색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컬러를 사용하면 원색의 부담도 덜고 화사하며 젊어 보여요. 색깔 있는 옷이 부담스럽다면 어깨에 숄처럼 살짝 걸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색깔 옷을 고를 때는 내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면 좋아요.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먼저 파악한 후에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보세요.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모르겠을 때엔 실버 악세사리와 골드 악세사리 중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세요. 골드가 잘 어울린다면 웜톤, 실버가 잘 어울린다면 쿨톤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A라인 스커트. 스커트를 입을 때인 H라인보다 A라인을 입어주세요. 몸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H라인 스커트는 성숙하고 정돈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면접이나 미팅 등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주로 입죠. 반면에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L라인 스커트는 풍성하면서도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치마의 실루엣이 젊고 발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오드리 헵번 룩을 생각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L라인 스커트를 입을 때 주의점은 발목을 덮는 너무 긴 기장은 피해주세요. 답답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럼 핵심 단어로 정리해드릴게요. 나의 몸에 잘 맞는 청바지, 티셔츠, 스테디셀러 운동화, 밝은 톤의 상의, A라인 스커트. 이 아이템은 무조건 반드시 꼭 준비해서 젊어 보이는 룩 연출하세요. 자, 이제 유튜브를 잠깐 멈추고 옷장을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만 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보는 시간만큼 손해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내 옷장 안에 나에게 잘 맞는 이 다섯 가지의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당장 적극적으로 코디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하나씩 차곡차곡 갖춰보세요. 옷 입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외출이 기다려질 거예요. 영상을 보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다양한 패션 정보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알차게 준비된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